네, 안녕하십니까. 도태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 동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제 개인이 아닌 좋은 그 성령의 인도로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첫 시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제목으로 우선 45분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법치와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또 하나의 덩어리로,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우리 한국 현대사를 둘러싸고,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주사파의 문제, 그리고 5.18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각 15분 정도씩 예상하고 제가 해보는데요. 첫 번째, 법치와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치라는 말이 많이 쓰이면서도 정작 탄핵 사태 이래 3년간 돌아보면 그 말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원래의 법치는 법의 지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이 다스린다. Rule of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안 다스리면은 누가 다스리냐? 사람이 다스린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그것이 뭐 군주든 또는 귀족들의 연합이든 이렇게 사람이 다스린 역사가 많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뭐 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뼛속 깊이 아시지만, 이죄 많은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스림에 사람들이, 그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물을 내고 그것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가 다스리는 거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고 법이 다스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하느님의 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유대민족이 아닌 경우에도 자연법처럼 이렇게 그리스 같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 계열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을 초월한 자연의 질서, 사람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이고 영원한 법의 원리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치의 흐름인데, 그럼 반대로 법치라는 말을 쓰면서 헷갈리는 것은 중국도 자기를 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법치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중간에 법치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형적으로 법을 수단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즉, rule by law입니다. 이한 글자, rule of law냐, rule by law냐,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rule by law는 말을 법치라고 쓰지만 사실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수단으로? 법을 다만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라는 것은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에 반대되는 것인데, 말은 법치라고 하면서 법을 수단으로 써서 변덕스럽고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는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촛불도 법치에 의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도 나는 법치를 한다. 이런 표현을 곧잘 듣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자, 자기들이 법치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총칼로 전 대통령을 몰아낸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을 거쳐서 몰아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법치를 실천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헷갈려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은 맞는 말, 반은 또 맞는 말 같이 들으면 또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형식적 법치라고 합니다. 결국 법을 수단으로 쓰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 독재자가 정적을 숙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판 없이 지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람 경우에는 함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인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뭐를 거칩니까? 재판을 거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재판에서 마지막에 땅땅땅 너는 사형 이렇게 되는 단계를 거쳐서 숙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판 과정이 공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역사에 악명 높은 고문하는 비밀경찰과 무시무시한 공포체제가 버티고 있는 재판체제에서 재판을 받고 형식적으로는 재판을 거쳤지만 과연 우리가 법의 정신에 따른 재판인가를 굉장히 의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법의 지배라고 하는 법치라고 볼 수가 없죠. 스탈린이 지배한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탄핵 사태 때 일어났던 소추 의결과 탄핵 심판의 과정, 과연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으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허둥지둥, 허겁지겁, 마치 결론을 향해 치달아가는 듯,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법을 어긴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음에도 증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결국 뚝딱 땅땅땅 헤어롤까지 풀지 못하고 오죽급하고 마음이 산만했으면 네. 왜 그렇게까지 쫓기고 허둥지둥하면서 땅땅땅 했을까? 그게 만일 법이 지배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죠. 바로 법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몰아가는 큰 세력과 사회적 힘에 의해서 재판 과정, 법의 과정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법치가 아닌 거죠. 예, 그걸 구분해야 되고요. 오늘날 자 가장 최근에 검찰 인사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법규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인 법규대로 하면서 온갖 내용은 이때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요. 검찰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검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친척, 뭐 후배,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6명을 뽑아가지고 검찰 고위직에 어느 날 갑자기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상한 인사를 행하냐 하니까 법규에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법 어겼냐? 이렇게 되듭니다, 오히려. 내가 법 어긴 게 뭐냐? 내한테 말해봐라.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되들면 항명이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헷갈립니다. 어? 법치 같기도 하고 마음속에서는 뭐가 치밀어 올라요? 양심의 소리가 치밀어 오릅니다. 뭔가 이건 법치가 아닌 것 같다는 뭔가 이건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는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이 자연법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이성의 법의 세계이고 그것이 룰 오브 로우를 발전시켜온 동력입니다. 사람이 옛날에도 인간 사회에 부조리한 일이 많았고 왕이라든지 권력자가 이처럼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허리를 잘라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코를 베버리기도 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묻지 마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배 보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이게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원화된 것이 바로 그게 자연법 사상이고 우리 법치라고 하는 rule of law라는 그런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핵에서 지금 법치가 크게 흔들렸다. 흔들리고 나니까 3년간 그 법치 파괴적인 양상이 점점 심해졌죠. 그게 오늘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과 정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부동산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있고 부동산의 경계라든지 또 임대료를 둘러싼 문제라든지 자 그런 경우에 정치가 개입할 영역이 굉장히 적죠. 전무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일말의 정치적 영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극소, 협소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 말고 우선 형법적인 데 보면은 누구를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직권 남용죄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상당히 정치와 법이 뭔가 연결된 영역을 보이죠. 행정소송 가면 더합니다. 자, 사드를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시키느냐 마느냐, 행정소송 형태로 벌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깊이 개입되어 있죠. 탄핵 재판과 같은 헌법 재판은 대표적으로 법과 정치가 함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정치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찍이 발전시킨 나라들이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으로 보이지 않죠. 하필 왜 기독교가 발전한 대표적인 나라에서 그렇게 법이 발전했느냐?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 미국이 근대에 법을 발전시키기 이전에 대표적으로 발전시킨 곳은 로마였고 로마를 계승해서 한동안 발전시킨 곳은 유럽, 서유럽, 독일, 프랑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 그쪽도 광의에 다 크리스천 전통 속에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있던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적 전통과 어떤 법치의 발전이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발전에서 영미는 가장 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자유민주주의도 영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발전하고 의회가 그걸 이어받아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도 하고 근대 아주 그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그러고 역으로 유럽 대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로마법을 개수한 곳은 프랑스, 독일 지역이었지만 나중에 독특하게 영미법이 발전된 것이 특히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영장제도라든지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성문헌법을 발전시킨 것도 미국이죠. 그리고 사법심사제도, 헌법의 권위를 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위헌을 선포하도록 하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발전시킨 것도 미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꾸로 유럽 대륙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처럼 영미법 계열이 법치에 있어서 발전했는데 영미 계열은 법과 정치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미 계열보다는 독일 대륙법 계열을 많이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를 굉장히 분리시켜 놓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분리가 철저히 되면 그 나름의 질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분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철저히 안 됩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사법부의 독립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법과 정치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용은 사법부가 독립이라고 신용합니다. 오죽하면 한일 큰 문제를 가져온 징용공 판결 경우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일본과 그렇게 큰 마찰을 빚는다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되죠? 그렇게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법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어떤 재판이라든지 그 사법부 일에 대해서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법과 정치의 문제가 탄핵에서 결국 지혜롭게 서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사실 제가 계기가 되면 말씀드립니다만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 씨앗이 있다고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결과적으로 탄핵시키지 않았지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탄핵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가져갈 거라면 보다 현명하게 그 결론을 적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미국처럼 법과 정치를 긴밀하게 연결해서 보는 전통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그때도 국회의 의결이 굉장히 졸속이었습니다. 굉장히 허겁지겁 빨리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국회법에 일단 올라가면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되고, 그거 지나면 자동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2시간 내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올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도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겁지겁 올리고, 올리고 나면 72시간 내에 의결이 돼야 되니까 또 허겁지겁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로 공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이유를 댈 때 이 의결 과정이 굉장히 적법 절차, 영미법적인 우리 헌법에 받아들인 법의 아주 꼼꼼한 적법 절차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인 국회법 조항이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게 72시간 만에 얼렁뚱땅 해버리라 하면 어떡하냐라고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 기각시키거나 각하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에 대해서, 이 국가기관의 일부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이 헌법재판에는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소추하고 변호하는 과정에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답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심사 원료가 부족한 채로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비극의 문을 열게 됩니다.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버리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아주 졸속의 의결이 합리화되는 것이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그렇게 말을 해놓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법과 정치를 둘러싼 불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탄핵 과정 중에 자신들이 그때 굉장히 잘못 판단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때 잘못을 저지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그때 일도 주동한 사람과 거기에 주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럼 3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때 어떤 이유로든 탄핵에 특히 주동한 사람은 더합니다. 주동을 하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 3년간 일어난 일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탄핵이 정당하다고 했던 일에 비하면 10배, 100배 무시무시한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났죠. 예, 이 3년간의 과정에 그때가 국가권력 사유화라는 말을 했다면 지금은 뭐 국가권력 사유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권력에 제가 범죄 도구화라는 말까지 씁니다. 아주 그냥 권력 차지하면 땡이라는 태도로, 자, 그렇게 국가 파괴의 권력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뭘 했냐는 겁니다. 자기의 그때 잘못 생각한 그 판단으로 탄핵을 했다면 그럼 이 3년간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몸을 던져서 거기에 저항을 하고 막아섰어야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하태경 의원이 말하고 있는 소위 보수통합상원칙의 제1부분,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심층적인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탄핵이 정당했다면 3년간 자신들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자신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무마하는 쪽으로, 거론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당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가기관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수용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그냥 묻지 말고 일단 덮어놓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책임,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바가 아니죠. 예, 그래서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소위 3원칙 중에 제1원칙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법치와 정치적 책임이라는 원리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제가 좀 농담도 잘하고 더 재밌게 이렇게 이끌어가면 좋은데 제가 정말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강연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꽉 차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두 번째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덩어리인데요. 자,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보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깜빡도 속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법치에 의해서 속는 것처럼 법치도 복습하면 법의 지배가 있고 법을 수단으로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있고 완전히 다른 건데 용어 혼란으로 법치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속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러는데 보수 진보란 말도 딱 속기가 십상입니다. 자, 보수 진보라고 미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conservative, 그죠? progressive, liberal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게 많이 쓰지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부정하면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죠. 요즘 조금 좌편향이 미국도 세게 일어나서 뭐 샌더스보다 더 좌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거의 금기시되었던 사회주의란 말을 입에 막 올리고 조금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예외적인 취급을 대고 뭐 제도권에서 볼 때는 정말 좀 정말 주변의 주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웨덴 말을 많이 듣는데 스웨덴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그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에 있는 사회민주당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말고 사회민주주의 아닌가? 그게 아니고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주의라고 서유럽 쪽에서 북유럽 같은 데서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큰 원리, 권력 분립, 의회주의, 사법권의 독립, 개인 인권의 존중 이런 것들이 깔리고 사유재산권의 존중 아무리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이 해도 법을 만들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개인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탕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일 법학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에 두 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헌법 4조에 한국 통일을, 대한민국의 통일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몇 년 전에 뭐를 삭제하려고 했죠? 거기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어요. 이들의 본심과 의도가 너무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방향, 그걸 사회민주주의라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학이나 그 맥락을 아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유럽의 사회민주당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독일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럼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저렇게 집권도 하고 건재한 정당인데 자유라는 말이 방해가 됐냐 이거죠. 그럼 독일은 방해가 안 됐는데 우리는 왜 빼냐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민주당 탄압하려고 그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대표적인 다른 민주주의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북한이 뭐라 그래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민민주주의. 이게 2차 대전 전후부터 흔히 동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호에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떻습니까? 이건 뭐 공통분모를 찾을래야 너무나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국호에다 버젓이 민주주의라고 넣어놨습니다. 소위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 줄여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과는 종류가 아주 아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바탕 위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게 나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소위 진보 세력, 진보라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자고 발의한, 찬성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약 40명을 육박했습니다. 40명을 넘나 그랬습니다. 현역 의원에. 놀라운 일이죠. 그 정당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를 빼야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집권당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토대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진보, 자유민주를 전제로 한 진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물론 우리 열심한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한 리버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많이 됩니다. 그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해서 뭐 만사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낙태도 된다, 동성애도 된다, 뭐 그거는 뭐 안락사도 뭐 모든 게 다 개인의 소위 자유 확대 관점에서 가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선이 두 개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동성애라든지 이런 개인의 무분별한 자유 확장에 가까운 아주 극도의 자유 확장에 가까운 추세도 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 질서 인정 위에서 벌어지는 전선이라고 이젠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는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도 참 우리나라의 진풍경입니다. 좋은 의미의 진풍경이 아니라 상당히 유럽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악풍경의 진풍경이에요. 왜냐하면 동성애 강조하는, 동성애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를 강조합니까? 개인의 선택권, 개인의 결정권을 강조하다가 그렇게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도 막 열어놓으라고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편에 그걸 비판하는 건 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 아닌 방향으로 막 친북적이고 그 친중적인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 확대가 아니죠. 완전 반대의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북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친동성애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정치 세력적으로는 긴밀하게 지금 맞물려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가면 자유민주에 바탕한 보수 진보가 있는데 우리는 더욱 큰 문제는 자유민주를 상당히 부정하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소위 진보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이건 헌법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이걸 문제 삼으면은 유혈투쟁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근본 가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차이를 추구하도록 한 것이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헌법의 세부사항을 수정하는 개헌조차도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중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 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헌법 개헌으로는 안 되는 불가 조항이 우리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10개 조항은 개헌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우리 헌법 해석학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다수설로 그걸 인정합니다. 개헌 불가 조항이 있다. 그게 명확한 게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 3분의 2 통과 국민투표로 앞으로 문시왕조를 개창한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군주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화국이 아니고 공화국은 왕이 없는 제도인데 개헌으로 우리가 갑자기 군주국이 된다? 이상하죠. 어느 날 갑자기 개헌으로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삭제한다. 어떻게 되려?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일들을 개헌으로 할 수 없다고 독일은 못 박고 있습니다. 왜 독일이 못 박았을까요? 독일은 아픈 체험이 있죠. 히틀러 전체주의의 체험. 그 아픈 체험을 형식적 합법으로 단순 과반수로 등장해서는 지금처럼 꼼수를 써서 근본적인 법규들을 바꾸고 그리고는 영구총통처럼 제도를 만들어서 그 독일의 아픈 역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아주 그런 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일시 가중다수가 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심지어 연방제도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거든요. 오랜 봉건 역사가 있죠. 독일은 수십 개 작은 공국들로 쪼개져 있다가 1800년대 가까스로 통일국가가 된 역사입니다.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 연방제냐 단일주권 국가냐 이건 그처럼 헌법의 근본을 국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거꾸로 단순 개헌으로 뭐로 고치려 했습니까? 일종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그때 자유도 빼고 소위 지방분권 국가 운운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책이 버젓이 출간되어 있고 아마 이번 총선에 자기들의 가중다수를 얻으면 거의 뭐 명확하게 낮은 단계 연방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죠. 일시 좌절되었던. 그래서 우리의 체제 위기가 정말 그 많이 드러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요즘 하태경 의원이 참 문제인데요. 유승민 하태경 의원 붙어 다닙니다. 자, 그런데 그 소위 3원칙의 2원칙이 또 여기에 딱 걸려요. 개혁보수로 가야 한다. 그 보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보수를 약간 좋게 발전시키는 게 개혁보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꾸 저한테 뭐 태클을 걸어서 말을 나누다가 왜 유승민 의원을 안 좋게 말하냐 개혁보수가 맞는데 시대 정신이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보수라는 거는 뭘 지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은 유 의원이 뭐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유 의원 본인은 아닙니다 물론. 예. 근데 이제 좀 가계장 같아요 이름도. 그런데 그 게시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한 열몇 번 대화를 하고도 끝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보수는 뭘 지키려고 하냐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뭐 미국 같으면 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죠.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유승민 하태경 의원의 개혁 보수론에 상당히 실체입니다. 뭐를 지킵니까? 뭐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분명치 않으면 개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됩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게다가 우리나라의 저 반대편 진보라는 곳은 자유민주주의 바탕에선 진보가 아닌 사람들이
전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그게 아닌 방향의 소위 진보라는 탈을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쪽을 맹렬히 공격하기는커녕 이 간신히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헌법까지 지키려고 간당간당 붙어있는 세력을 너희들은 올드 보수고 너희들은 물러나야 될 세력이고 자기들이 진정한 보수라고 개혁보수를 표방하면 이념이나 똑바르면 모르겠는데 뭐를 지키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하태경 의원은 심지어 반공과 자유를 넘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세 번째 덩어리로 말씀드립니다. 넘으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1원칙 다음에 2원칙도 정말 이렇게 심층적 비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락 짓고 자, 우리 세 번째 현대사 부분인데요. 한국 현대사 이걸 전교조 이런 분들이 근래 한 1, 20년 너무나 많은 그 학생들 학교에서 참 그 잘못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을 너무나 왜곡시켜 놓았죠. 사실 우리 현대사의 그 고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는 것, 그게 현대사 인식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더 나간다면 5.18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5.18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되냐면은 5.18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적 성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용어가 정립되어 있죠. 거기에 민주화 운동적 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적. 그때 민주화 운동이란 건 당연히 뭐예요? 자유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까 보수 진보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화 운동인지 불분명한 인민민주주의 운동인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표방할 때는 당연히 공식적인 의미도 그런 것이고요. 자유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럼 자유민주화 운동적 성격이 5.18 그 사건 속에 하나도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다,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 5.18에 왜 5.18은 그렇게 문제가 된 거냐 하면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의 요소가 거기에는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교도소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게 소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에 대한 5.18 재판에서도 저항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교도소 공격을 저항권 행사로 재판부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논리로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 교도소에는 좌익 장기수 사범이 수십 명 있는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를 우발적으로도 아니고 집요하게 며칠간 계속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면서 공격한다.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5.18에는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문제가 났습니다. YS 대통령 이래 5.18 특별법에서 너무 나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굽은 옛날 동양의 지혜부터 굽은 나무를 펴려 하다가 어떻습니까? 왕왕 반대로 더 굽히는 패단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흔히 생활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YS 대통령 5.18 특별법을 둘러싼 일에서 저는 벌어졌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선의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굽혀진 것을 좀 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게 너무 갔습니다. 그 이래로 수십 년간 5.18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역화되었습니다. 신화화되었습니다. 성역화 신화화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5.18에 들어있는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비판하지도 못하게 하고 거론하지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점점 몰아간 것입니다. 정당한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깊이 지금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류근일 주필님 같은 분들, 50년대 말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정말 자유민주화 운동의 대선배입니다. 유신 때에도 누구보다도 앞선 민주화 운동의 선배고 옥고를 치른 게 거의 20년 가까이 십몇 년이시더라고요. 그러나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자로 주사파를 공격하는 분이고 그것이 우리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눈으로 5.18을 볼 때 5.18의 민주화 운동이 요소가 전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성역화되고 신화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 이것이 성역화되고 신화화되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런 소위 거짓으로 점철된 신화가 일어납니다. 영화가 사실로 둔갑해요. 도청 앞에 조준사격은 영화에나 나오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모두 사실로 둔갑합니다. 헬기로 사람을 죽였다? 기총소사? 아니라고 다 나오는데도 이제는 안 밝혀지니까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헬기에서 창문을 열고 소총으로 쐈다고 그렇게. 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몇 개의 영화로 5.18 영상이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못할 죽일 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깨끗한 양민을, 무고한 양민을, 이 우리 민족의 아들, 딸을 감히 그렇게 죽였어? 집권하려고?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또 뭐로 연결될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을 거야로 연결됩니다. 거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겨났다. 그 거대한 비극은 뭐? 친일 독재, 반공 독재, 거대한 적폐 세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대한민국. 이렇게 역사인식이 주르륵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 서서 이 5.18을 신화하는 입장에서는 조국 같은 일을 벌여도 세 발의 피야. 그건 저들이 저질렀던 일에 비하면 놀이개에 불과해. 우리는 뭘 해도 선이고 저쪽 편은 절대 악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30년 넘어, 이젠 40년. 그렇죠? 40년이 뭡니까? 80년, 50년이 됐죠? 50년 전입니다. 6.25도 40년입니까? 예, 제가 지금 강의에 긴장을 해서 숫자 계산 막 차고, 아니, 뒤에 공부법 강의도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산수 차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5도 그 수백만 사람들의 사상이 일어났던 6.25도 40년 지난 언제입니까? 90년입니다. 그러면 90년 때 6.25에 대한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가지고 90년 때 우리가, 저도 90년 그 당시를 살아봤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5.18 사건은 4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객관적인 시각이나 저처럼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왜 이 합리적인 담론은 자리 잡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 발전, 우리 사회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자, 하태경 의원 또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 마지막이에요. 삼원칙에 새 집을 짓자고 그래요. 이 표현이 들으면 다 그럴듯한 표현만 써요.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 새 집을 짓자. 다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고 입에 붙게 들리죠? 그게 주사파의 특징입니다. 그게 뭔가요? 권력술입니다.
그게 바로 옛날부터 권력의 아주 언어에 민감한 것입니다. 저는 좀, 저도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좋은 목적으로. 그런데 참 이렇게 서툽니다. 그런데 이 새 집을 짓자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뭐예요? 그 헌집이 있으니까 새 집이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헌집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헌집은 바로 5.18의 뿌리가 되는 집을 헌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YS 대통령이 방향을 튼 그 방향으로 확고하게 이렇게 더 넘어서 저쪽으로 나가자는 그 말이 새 집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실 YS 대통령은 뭐로 탄생했죠? 3당 합당으로 탄생했죠. 즉,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의 흐름을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한 사람과 결합해서 평화적인 민주화 이행을 한다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뿌리를 소위 5.18의 뿌리가 되는 세력으로 잘라내고 새 집을 짓자가 되는 것입니다. 5.18이 성역화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18을 성역화하는 사람 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 네, 보기 어렵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건국을 위대한 업적으로 볼 수가 없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산업화와 근대화와 반공 자유민주주의 제한적이지만 발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현대사 인식의 구조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건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토대에서 시장경제 토대가 있으니까 산업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제도를 놓지 않았으면 박정희 대통령 부국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근대화 낮은 단계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까지 곡절은 있지만 그것이 이어지고 87년에 이르러서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기가 열린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자유통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헌법학하신 최대권 교수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민 상식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보자면 새 집을 짓자가 아니라 이 집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집 살다 보면 고쳐야 될 때도 생기고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보수해가면서, 보수가 보수입니다. 그죠? 지키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자유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또 우리 다음 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새 집을 짓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로 1차 1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